오늘 전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 한 시간 몇 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찬송으로 부르듯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물가가 치솟고 환율은 1450원을 넘었었습니다 미국에 자녀들을 유혹 보낸 부모님들은 근심이 커졌습니다 송금을 해야 되는데 계속 달러가 오르니까 정말 너무나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모든 물가는 올라서 장보기가 무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에 의하여 감사 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년마다 런던에서 선교사 대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5년 만에 열렸습니다 5년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비대면을 했다 완전히 모든 것이 해제되고 나서 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감사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헌신하며 특별히 찬양을 부를 때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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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하루도 살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주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50년 동안 귀한 선자로 사역했던 이사의 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사의 선자는 유당 우시아왕 시절로부터북강국 이스라엘 망한 후까지 예언할 동안 한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죄권데 머물러 있으면 심판이 다올 것이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고 우상 숭배하며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에 절망이 뒤덮게 이 되었습니다. 환란의 때, 절망의 때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사야 선자는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 바라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2절을 말씀합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주님 보시기에 잘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님 은혜의 품에 안아 주시고 영원히 잘될 같이 범살되며 강한하게 되는 축복을 더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은 주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자가 눈물 흘린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 20절 22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화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인자와 궁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편 103편 8절은 고백합니다 야외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부모님이 자녀를 늘 궁일하긴 같이 하늘 나님 성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로 여김같이 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로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잡함을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물 알고 계십니다 늘 흔들리고 늘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궁렬히 계시고 그의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궁렬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이사신 전자는 주님을 악마 하는 신앙에 대해 고백합니다. 3 3장2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악마하오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다리면서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믿었던 사람도 등을 돌리고, 환경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주고 때때로 우리에게. 이, 예고도 없이 질병에 찾아와서 병상에 누워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상 믿고 의자가고 바라보고 선호할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봐도 환경을 바라봐도 내게는 절망뿐이고 내게는 상처뿐입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8절 9절을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야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 즉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다 이 밤에 절망의 밤에 고통의 밤에 질병의 밤에 문제의 밤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나이다. 절망의 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몸이 아파 누웠을 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살아람 동안 늘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착하던 아이가 갑자기 돌변해서 문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통과되고 난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권한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김현승 시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4살때 병으로 잃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네살때 부모님 품을 떠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습니까그 누가 뭐라 위로해도 그 위로가 그 마음의 아픔을 다 치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 아픔을 달리며 믿음으로 쓴시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서로에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나에게 웃음을 만드신 후에 아들이 내게 들다니까 내게 새로이 눈물을 지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해서 답답해서 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처럼해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 질병에서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눈물 흘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먼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해도, 때때로 슬픈 일을 만나도, 때때로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때때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때때로 사업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고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절망의 눈물을 주님 보고 계시고 슬픔의 눈물을 주님 보고 계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며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변하는 사람들을 바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장 31절의 곰면의 말씀입니다. 오직 야외를 악마하는 자는 셈으로 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벌어주시고 주님을 악마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어서 우리 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3장 33장 2절입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선자의 고백입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 우리의 힘의 거런이 되시고 환난 때 구원이 되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매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로운 것입니다 에레메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야외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날마다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아침을 맡겨주신 주님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때 주여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새로운 날을 맞게 해 주네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새 날을 맞게 해 주네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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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팔은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이 출입업에서 광역길을갈때 하루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살땐 그래도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은 때때로 고기도 먹고 그 우리가 맛있는,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에 와보니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고 고기, 고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노예생활하다가 구원을 받았고 한날이면갈수 있는 거리를 저들이 참지 못하고 고기, 고기, 고기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으시고 너들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앞으로 한달 동안 아주 그냥 고기가 그냥 질려서 더 이상 고기 생각도 안, 나겠, 안 난다고 할 정도로 지겹다 할 정도로 고기를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그때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출급에 남자 장정만 2 0대 이상 장정만 60만이고 여자와 아이를 다 합치면 2만만 많이 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기억한 걸 성경에서는 야외의 손이 짧아졌느냐? 세변역에서는 나의 손이 짧아지게라도 하였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나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전신 멤버가 돼서 29년 동안 병사에 누워 하루하루를 죽음과 싸며 살면서 간증의, 간증과 감사의 삶을 살았던 윤석언 씨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끔찍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썼는데, 1991년 23세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29년 동안 목 아래가 마비되어 전신 마비 장애인으로 살다가 2020년 9월 6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성교사를 꿈꾸면서 미국 에브리 칼리지를 다니던 중에 91년 24살의 나이에 불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열심히 기회봉사를 해서 찬양대연습하라던 청년들을 태워가지고 가던 중에 대형 트럭이 차선을 건너와서 그 차를 덮쳤습니다. 그는 그 사고로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 뇌출혈과 중추신경 손상으로 혼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깨어날 확률이 없으니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혼상태를 딱 기적적으로 깨어납니다 당시 MRI를 찍은 뇌사진을 보면 뇌전체가 피로 가득 차서 하얗게 찍혀 나오는데 그가 혼상태에서 40일 만에 깨어나 것을 보고 모든 의료진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혼상들를 건쳐 목숨은 건졌지만 목 척추를 다쳐서목 아래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40일 동안 혼상탈가 깨어났는데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눈만 깜짝이고 있었습니다 절압으로 인해서 늘 두통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억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에 주무을 앞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무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4 시간 동안 그냥 누구만 있어야 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대소변도 각들이 받아내 줘야 되고. 못 알아 할수 없는데 그래도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특수안경을 끼고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자판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동자 움직임을 따라서 자판을 찍어서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가 이렇게 눈동자 움직임에 따라서 글자가 찍혀지고 그래서 이제 글이 써집니다. 지금 많이 나아져서 목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눈독자로 움직이 시는 정도가 됐는데 2011년에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해서 그가 성적 우수학 금을 받고 졸업을 하고 그다음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함께함이라 말씀을 붙잡고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2001년도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신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는 모든 고백을 시로 적어서 마음은 푸른 창공을 날고라는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멜랜드 콜롬비아에 있는 작은 유양원에서지니면서 2015년 월드미션 대학교에 온라인으로 입학을 해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여 2020년 6월 6일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총장 특별상을 받으며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추석하는 멜랜드에 있는 베델교에서는 그를 문서소용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하여서 온라인 성교사의 문서사역을 감당하다가 29년을 그가 병상에 누워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장애인의 삶. 건강하 살던 그가 23살에 이런 사고를 당하느라 어떻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나교회 청년들 데리고 찬양대 연습하러 갔다가 사고가 임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생명을 연장켜 주시고 날마다 새날을 맡겨주시고 새하취을 맡겨주시는 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29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을 전하고 저들의 삶에 꿈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의 책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었지만 내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누워있으니까요 자고 나면 내일이겠지 하면서도 오늘이었습니다 무거운 손 마음대로 먹지도 마시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나는 내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제 나는 손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어떤 절망감데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은혜를 보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의자고 나가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고오듯이 절망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 광명의 새벽이 희망의 새벽이 축복의 새벽이 여러분에게 밝고게될 것입니다 절대 그냥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나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도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 날안에서 모든 어려움 이기고 평안 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지명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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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